자, 그러면 그 어휘 특강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주실 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제어 무조건 기본으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가다 보면 일부 표제는 제가 건너뛸 거예요. 왜냐면 제가 판단할 때 그거 말고 다른 게더 중요해. 그럼 건너뛸 겁니다. 근데 하던 방식 그대로 다 외워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제가 주로 뭐할 거냐면 특강 주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시험 빈출 유형이었잖아. 그래서 표제를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뭐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기태 파생어라든지 표현 같은 것들을 제가 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걸 찍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하는 방식에서 약간 살을 더 붙여 드리는 거죠. 조금 더 시험 냄새 많이 나게.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실전반 수험 듣는 분들은 실전반에서 제가 5, 6 도와드리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들어갑니다. 참고로 오늘은 저희가 정리할 게 동사하고 명사 쪽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사, 명사. 됐어요?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accommodate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이 뜻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나온 거야. 이 accommodation이라고 해가지고 명사로 숙박 또는 숙박 시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공간 안에다가 사람을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수용, 숙박. 근데 이 명사는 시험에 거의 보이지 않고 동사 나오는데 기본 뜻은 사람을 어떤 특정 시설 안에, 공간 안에 수용하다는 뜻이지만 솔직히 요즘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조금 더 발전돼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의견 같은 거 바라는 것을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요런 뜻으로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토익 좋아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 여기 있잖아. 요거 정리하세요. Accommodate your request. 요청하는 것을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쪽이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의견 수용하다, 요구하는 거 수용하다. 이쪽으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Address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마 가장 편한 게 명사, 주소 address인데 그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연설하다도 있긴 한데 주로 요 뜻으로 나옵니다. 일이나 문제 같은 걸 처리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 뜻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Address, complaints야. 불만, 불평, 민원 사항 나온 걸 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좀더 쉬운 단어 가면 이거 잘 나오죠. Address the issues. 이슈가 원래 문제란 뜻이거든요. 처리하다, 다루다, 해결하다. 요 뜻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afford입니다. 자, 이것도 이거는 이제 뜻을 정확히 모릅니다. afford가 못말려고 했던데 더 정확한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경제적 금전적으로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이게 경제적 금전적으로 뭐뭐를 할 여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 여유가 많아가지고 나 여행 갈 여유가 있어요. 그럼 I can afford to 뭐 travel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뭐 go abroad 외국 나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얘기라는 것좀 뉘앙스를 잘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그냥 할 여유인데 돈 다른 건돈쪽 관련된 돈쪽 얘기. 그리고 요게 동사로 쓸 때는 뒤에 to 부정사를 잘 끌어요. 그래서 afford to 플러스 동사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 얘기가 있죠. cannot afford to buy a home. 집을 살 여유가 없다. 그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야 얘기는 결국은.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좀 연장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형용사 affordable이 잘 나옵니다. 돈 얘기라니까. 그래서 뒤에 가격 나올 거야. 뭐, affordable prices. 그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비싸지 않다는 얘기죠. 저렴한 가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 얘기할 때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형용사 affordable도 시험에 보일 수 있다. 놓치지 마시고. 자, 그다음. 다음 갑니다. 자, 네 번째 allocate인데 이거는 원래 뜻이 할당 배정하다는 뜻인데, 자, 단어 외울 때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단어만 외우지 말고 걔가 문장에 들어갈 때 앞뒤 따라온 게 있으면 항상 세트로 묶어서 최대한 길게 구문식으로 정리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에서 풀어야 되는 어휘 문제 아시죠? 문제. 그래서 동사가 네개 보게 깔려 있어. 그럼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해석에서 답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앞뒤 따라오는 걸 세트로 묶어서 구문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실제로 해석하지 않고 훨씬 더 빨리 답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노리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Allocate A입니다. 뒤에 A를 묶어야 돼. 그래서 A에게 B를 할당합니다.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 Assign A to B. 그리고 조금 더 할게. 수동으로 바꾸면 be assigned, be allocated to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좀돼 있어야 돼. 왜? 능수동 시험에서 양쪽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allocate a team입니다. 팀에게 더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할당 또는 배정하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토익은 직장 얘기입니다. 뭐라고? 직장 얘기야. 그래서 일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음은 일 같은 게 나오면 이제 할당 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 엄청나게 많은 게 써 있는데 이거. allow입니다. 잘 아시는 단어인데. 자, 포인트를 찍을게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포인트 한번 찍어 봅시다. 자, 토익이 무지무지 사랑하는 5형 식당서 중에 하나가, 공부하셨나 모르겠네, 동사편 들어갔으면 했을 텐데, 5형식 동사인데 투부정사를 목적격에 배치하는 5형식 동사입니다. 그 동사를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참고로 실전반분들은 지겨워야 돼,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5동, 자, A가 목적어고요. 자, 그다음 목적격으로 투부정사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딩 공부하실 때 이거 좀 외운 거 있을 거야. 그래서 조금 티를 내면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 학교 다닐 때 이거 두 개 내는 것 같아요. Allow A to be, 그 다음에 Ask A to be,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목적어고 to be인데 이게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격 붙여놓은 5형식 동사를 되게 사랑합니다. 이거 다 해오셔야 돼요. 왜? 시험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참고로 자, 최근에 좀 보여드리면요, 지난달 말이었죠, 이게 나왔었지. Require A to be인데 사실 이게 능동 나온 건 아니고 수동으로.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위에 걸 묶어서 쓸까? 하나 묶으면 여기 지금 수동을 적어놓은 건데 하나만 be required to죠. required to 플러스 동사. 그래서 지난달 7월 말 시험 파6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다. 8월 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아, 9월 말 지금 헷갈리고 있다. 아, 8월 말. 그러니까 그래서 능수동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뭐가 나왔냐? enable ATP가 나왔죠. 이게 나왔던 거고 최근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 1년에 4번까지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이거 다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굳이 필기가 싫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RC책 들어가면 동사편 들어가면 이거 다 나와요. 그렇죠? 5형식 동사 나옵니다. 시험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워낙 좋아하니까. 4번, 제가 기억하는 건 지금 2번, 앞으로 2번까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오는 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전혀 이런 포인트 안 하고 밑에 정리 있잖아. allow A to B 나와 있잖아. entrance, to 부정사. 얼라우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최대한 길게 묶어라. 놓치지 마시고. 자, 그럼 오른쪽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필기 잘 안 되시면 찍으세요. 뭐라고? 네. 문명의 이기가 있잖아. 요즘 세상이 좋아졌잖아. 따라오십니까? 응. 찍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 RC 교재 들어가서 동사편 들어가서 찾으시면 돼요. 오늘 동사가 포인트인가? 찍을 거야? 줄게. 아이고, 옮겼는데? 다시 할게요.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analyze 별로 할 말 없어. 관심 없어. 명사 챙깁시다. 왜 챙겨야 되냐고? 이걸 챙기시는데 지금 파생어대 명사가 analysis하고 analyst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익도 RC 쪽 명사편 가면 맨날 나오는 거 있어. 지겨워 죽겠어. 사람 명사, 사물 명사 구분하는 거. 그래서 참고로 analysis는 사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엘리니스트는 사람 명사가 되고, 뭐 같이 깔리고 구분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해석까지 하는 거. 자, 넘어갈게. 슬쩍 얘기하겠습니다. 두 개 비교해 주시고, 사람 명사, 사람 명사 구분하는 거 해 주시고. 자, 그 다음 apply입니다. apply는 요거 챙겨야지. 동사로는 apply for, 뭐 지원, 응시, 신청하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apply to be, A를 B에 적용하다. 수동으로 하면 be allowed to입니다. 다만 끝에 제가 나름대로 표시를 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중에 하나가 to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 to가 to 부정사 to인지 전치사 to인지. 참고로 5표 시험은 뭡니까? 목적어 뒤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 to 무슨 to입니까?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전치사. 좀 더 키울까 화면을? 좀 더 키워볼게요. 오케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투부정사 나오면 보통 제가 어떻게 쓰죠? 투 플러스 동사 운영 해가지고 두를 쓸 거예요. 두 동사 운영. 아마 볼 기회가 있겠죠. 오늘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연장선으로 가볼게. 지금 어플리컨이라고 지원자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사람 명사 지원자야. 근데 어플리케이션도 있잖아. 요것도, 요거는 토익이 또 진짜 좋아해. 세트 메뉴로 같이 잘 걸어. 자, 한번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둘이 같이 가려면 실전반부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80-90%입니다. 어떤 게 답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컨이 같이 보게 깔려 있어. 근데 명사 들어갈 자리야. 그럼 해석해야 될 둘 중에 하나 됐습니까?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어플리케이션. 다른 생각 있는 분? 어플리케이션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어플리컨 갈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 그럼 점수 안 나와 이 사람은. 어. 틀릴 거야. 자, 포인트 전달할게. 잘 들으세요. 이 얘기도 많이 하는데 토익은 그 품사같이 생기지 않은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게 함정이야. 왜냐면 누구든지 다 알아. 뭐를. 선생님 IL 끝나면 명사잖아요. 그럼 너무나 적나라하게 명사야. 그런데 보통 ANT나 ENT 끝나면 형용사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명사야. 반전 있잖아.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긴 애를 잘 챙겨두셔야 돼. 걔가 답으로 잘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어플리컨을 명사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럼 걔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어플리케이션 고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찍음 방중이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상하게 생긴 애, 그 품사같이 생긴 애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놓지 마시고. 요거 단골 세트 메뉴야. 자, 넘어갑니다. 어숨. 추정 하나 뜨는데 요즘은 요거도 잘 나오는 것 같아. 책임이나 업무 이런 걸 떠맡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새로운 책임이나 새로운 업무, 직책 같은 걸 떠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연장해서 가면 요거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 assume the responsibility야. 책임. 업무입니다. 토익에서 어떤 포지션, 직책 이런 걸 떠맡다. 요렇게 시험에 잘 나와. 옛날엔 추정하다 좋아했는데 요즘 요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토익은 직장 얘기다. 까먹지 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익 직장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서 토익 점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ttract. 자, 사람을 매력으로 끌어들이는데 요것도 포인트 하나 더 드릴까. 여기 안 써있는 거. 이게 최근에 지난 7월 8월 연속으로 나왔던 것 같아. 시험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얘는 있잖아. 타동사로 목적을 바로 봤는데 주로 뭘 받아들이냐. 요거 알아두세요. 이 목적을 또 가린 애들이 있어. 사람 사물을. 얘는 사람이야. 사람 목적어 주로 받을 겁니다. 사람 목적어. 사람 목적어. 사람 목적어. 놓치지 말 거. 사람 목적어. 왜냐면 사람들을 매력으로 꼬신다는 뜻이거든. 어트랙이. 그럼 사람을 꼬시지 사물을 꼬실 수는 없거든. 요것 따라도 돼. 사람 목적어. 매력적이라는 charming. charming도 있죠. 많아. 네, 상관없습니다. 차밍은 시험에 안 나와. 그래요? 어. 어떻게 하냐고 내 경험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이건 좀 다르다. 관심 끌어들이는 건데 주로 사람이 나올 거야. 주로 이쪽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에 나오는 거 대비되는 거. 토익이 또 좋아하는 포인트 그 문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사 뜻이 똑같은데 타동사 자동사 구분되는 일이 있어. 얘는 타동사야. 대비되는 게 어필 투죠. 자동사라는 얘기야. 자전모. 이렇게 또 세트로 잘 깔아. 그래서 여러분이 또 동사편을 가시면은 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자타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외우셔야 돼요. 좋아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시험에서 봤을 때는 어필투하고 어트랙 같이 깔려있다 그러면 어필이 깔려있겠지. 참 주로 답은 얘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왔던 얘기죠. 얘가 답이라면 뒤에 전치사 추가 나와야 되니까 빈칸당. 됐어요? 잘 봐도. 그래서 어필투 플러스 목적어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필요하면 자전이야. 어트랙 타동사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관심 없어서 리파.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있을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아, 이거 좋아하지. 우리 실전반에서 일회하면서도 내가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해.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완료하다, 완공하다, 끝마치다. 자, 오른쪽에 표시한 거 여러분이 잘 몰라서 토익 시험이 좋아하는 거. 양식을 작성하다, 동사야. 그 다음에 형용사로 완전 완벽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모를 가능성이 있는 오른쪽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됐습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 다 아니까. 그래서 참고로 요 fill out이 양식을 작성하다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의 뜻이 동요로 나온 거예요. 뜻을 동요로. 동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형용사 complete 나와있네요. complete. A complete set of dishes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컨덕입니다. 아, 이거 토익이 사랑하죠.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사랑합니다. 1년 하면 꼭 듭니다. 뭘 실행하다, 실시하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다 뜻이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항상 묻고 했잖아. 컨덕, 리서치 또는 설문조사, 어서베이 뭐 이런 거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목적과 함께. 그럼 좀 인식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직 올해 내가 못 본 것 같아. 조만간 한번 뜨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시험엔 나온 놈이 또 나온다. 까먹지 말자. 됐습니까?
그다음 컨펌입니다. 이것도 토익 줘야지. 토익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토익은 미국 놈들이 만드는 문제 아니야. 그래서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국내 출장 가도 비행기 타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비행기 예약. 그다음에 호텔 방 없어. 없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숙박할 곳 예약을 해야 돼. 그럼 예약한 거 확인해야 될 거냐? 확정 지어야 될 거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펌 더 레저베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예약한 얘기 나오니까 쓸 수 있는 게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취소하다 cancel a reservation. 또는 예약하는 걸 확정 짓다 confirm a reservation. 이렇게 같이 묶어 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토익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 컨설. 어우, 중요한 거 계속 나오네. 상담하다, 협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컨설테이션, 컨설팅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컨설트 챙겨라 이렇게 할게. 그다음 코스트입니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코스트하면 비용이란 명사밖에 모르는데 사실은 동사로 얼마만의 비용이 들다란 동사도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명사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동의어로 청구하다인데 이건 아니고 요금을 청구하다, 돈 내라고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사실 charge라는 시험에 어떻게 나냐, 명사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free of charge입니다. 그래서 charge 물어봤지. 요금 부과되는 게 없다는 얘기야. 바꿔서 무료라는 얘기야. 무료. free of charge. 그리고 얘기하니까 또 나와야 되겠다. free란 말이 나왔어. 공짜란 말이야. 동의어 complimentary.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be complimentary.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합니다. 형용사 complimentary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얘는 보장하는데 1년에 한번 보일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free란 말 대신 쓰는데 왜냐면 free는 좀 없어 보이잖아. 컴플리트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이 말 많이 씁니까? 아니 호텔. 보통 아침에 무료 조식 주잖아. 프리 브렉퍼스트 좀 약하거든. 없어 보이니까 뭐랍니까? 컴플리먼트리 브렉퍼스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짜로 아침 식사 주는 거. 떠났잖아 여기다가. 근데 그것도 호텔 방을 너무 싸게 가면 뭐 아침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침 빠지는 경우도 있어. 잘 확인해 봐야 돼. 아침 식사 괜찮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빼는 것도 괜찮아. 허접한데 되게 허접하거든. 자, 넘어갈까요?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데직네이트입니다. 할당하다, 지정하다인데 데직네이트 A as B 또는 A for B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수동을 쓰면 수동보 있으니까 B designated as 또는 for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수동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너무 수동 다 묶어 최대한. 자, 그 다음 요걸 갖다 좀 밑으로 가서 이제 문법 얘기 잠깐 오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요거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요즘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틀려. 지금 여기서 designate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과거분사로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야. 지정주차구역 이랬죠. 지정주차구역 들어보셨죠? 아무나 주차 못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분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면 제발 ED 좀 골라. ING 고르지 말고 맨날 얘기하는 거. 오케이. 앞에서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면 ED가 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됐어요? 놓치지 마세요. ED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몇 개 됐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업데이티드 프로그램. 컴퓨터 좋아하면 그다음 뭐 있습니까? 뭐 리바이즈드 플랜. 이렇게 좀 몇 개 애워놔 좀 이렇게 묶어서 ING 좀 고르지 말고. 이게 지금 앞에서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거든요. Updated, Revised, 수정된 계획, 수정 계획. 지금 전부 다 ED 가고 있다는 거. ING 고르면 아마 90% 틀릴걸. ED 고르면 90% 맞을걸. 다만 위치는 뭐라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디터민 별로 할 말 없다. 디렉도 별로 할 말 없다. 오케이. 다만 두 가지 얘기합시다. 첫 번째 좋아하는 거. 이거 1년에 두 번 나와. 부사 디렉트리. 직접 바로. 중요한 것도 빼먹었잖아. 이게 없잖아. 그 다음에 명사 쓰이면요. 이게 디렉션 투 해가지고 길 같은데 장소 안내란 뜻이에요. 좀 더 길게 가볼까? 좀 더 길게 하면 읽겠습니다. 좀 더 길게 하면 좀 더 길게 가볼게. 길 안내라다. 그럼 give 못 찾는데 거의 없는데.
그냥 놔둘 걸. 아, 농담이야. S 붙였습니다. Give directions to. 나를 이상하게 쳐다, 무섭게 쳐다보는데 큰일 났는데. 농담이야. 어디 어디로 가는 길 안내라다 뜻입니다. Give directions to. 이렇게 묶어주면 더 좋아요. 근데 아마 directly가 시험에 제일 많이 보일 거야. 제 경험상으로는. 자, 넘어가죠. Disregard 무시하다 별로 관심 없고. 자, Enclose 별로 관심 없고.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Indus도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Indus는요, 아, 이거 얘기 좀 할까? 이거 여기 광고에서 상품을 보증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광고를 할때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장르를 많이 쓰냐면요. 어떤 장르 씁니까? 이게 마이크 나갔나?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뭐 배우라든지 유명한 배우야. 또 유명한 운동선수야.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거 있잖아. 왜 광고하는데 써먹는 거. 그럼 사람들이 믿잖아. 그래서 그 장난을 많이 씁니다. 그때 쓰는 말이 그 사람이 인도스 하는 겁니다. 그 제품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 제품 좋아요. 자기가 보증하는 거야. 광고하면서. 그때 쓰는 말이 인도스입니다. 유명인들이 무슨 제품 같은 광고할 때 쓰면 인도스먼 한다고, 인도스먼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럼 돈 엄청나게 받지. 유명인사가 광고에 나오는 거야, 인도스한테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왔잖아. 그 여배우가 어그리 동의했대. 뭐, 그새 메이크업입니다. 화장품 라인이겠죠. 제품 라인을 갖다가 광고하는 거. 자기 얼굴 가지고 파는 겁니다. 이거 좋아요. 이런 거.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올까 잘 모르겠고. 자, 인포스 넘어갑니다. 자, 익시드입니다. 오늘도 본것 같은데 아까 여러분 아마 일에서 봤을 거야. 뭘 초과하다 넘어섰는데 타동사야. 목적어 바로 받는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묶어주세요. Exceed expectations야. 기대치를 초과하다 또는 충족시키다 그러면 미스입니다. Meet expectations. 그래서 meet도 좀 챙겼는데 meet이 만나다라는 건말 말고 뭐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는 뜻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타동사로 목적어 바로 나온다는 거. 자, 그다음 experience인데 얘는 명사 동사 쓰이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얘 파생어 좀 갈게. experience입니다. 일이 끝나는데 과거 분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또 얘기 좀 해야지. 또 토익이 좋아하는 형용사 중에서 끝이 ed나 과거분사 같이 생긴 또는 ing로 끝나는 현재분사 같은 형용사 토익이 되게 좋아요. 요거는 어디 가냐면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아마 형용사 쪽보다는 여러분 RC 교재에 분사편 가보세요. 분사 쪽. 그래서 분사 쪽을 가면 ed나 ing 끝나는 형용사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왜 좋아하냐?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둘이 같이 가려나. experiencing하고. 그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아하, 이거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분하는 문제구나. 그걸 유도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디에서 익스피리언스는 이미 형용사로 구분했는데 걔가 답이야. 형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형용사하고 분사 싸움 붙으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품사고서는 지금 뭐라고? 형용사는 원래부터 그 역할하게 태어난 애고 분사는 동사를 억지로 바꾼 거야. 그래서 원래부터 그 역할하던 품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형용사 답이야. 근데 내가 이거 몰랐다. 그럼 또 연락에 우리 못하는 거 형태 구분하고 있는단 말이야. 그거를 출제자가 의도하는 겁니다. 그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ED나 ING 끝난 형용사 나오면 제가 챙기거든요. 여러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좋아해.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 expire입니다.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건 대표적인 자동사. 그래서 yes 이면 아마 뒤에 날짜 같은 거잘 나올 거야. 언제 언제 기간이 만료되다. 자동사야. 자, 그다음 시험에 또 예전에 요즘 잘안 나오는데 복합 명사로 이게 많이 나왔죠. The expiration date입니다. 뭐 직역을 하면 기간 만료일인데 보통 우리는 유통기한, 유통기한. 아, 유제품 같은 거써 있잖아. 언제까지 그거 유통하라고. 그때 쓰는 말입니다. 다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또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복합 명사를 잘 챙겨 주셔야 돼요. 뭐라고? 왜 복합 명사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약간 문법을 깨는 형태예요. 왜냐면 지금 명사 대리 앞에 명사가 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길 빈칸 만들고 시험에 못 가냐? 이렇게 분사나 형용사를 딱 깔아온다고. 땡김 안 땡김. 이게 땡겨요? 밑에 게 땡겨요?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닌데 내가 말을 잘못 물어봤는데 반응들이 없지 사람들이 이거. 토요일 날 졸린가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분사로 손이 갈거 아니야. 명사 앞에 명사 이상한 거잖아. 근데 답이라고. 그래서
저 항상 뭐라고 하냐? 복합명사 문제는 문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휘 문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복합명사 잘 챙겨. 이거 어려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ED나 형용사 깔아서 땡긴다고. 그럼 내가 선물 하나 줄까? 반응 없어서 선물 주네. 저 원래 주면 안 되는데 반응 없으면. 자, 시험 문제 실제 나왔던 거야. 세이프티란 명사, 세이프란 형용사가 있고요. 자, 나왔던 단어 그대로 줄게. 이거 어렵지? 프리코션스란 말 아시는 분? 예방 조치. 예방 조치야, 예방 조치. 아 이거 오, 어쩐지 내가 옷 스펠링이 약해가지고 말이야. 뭐 찾으셨어요? 잘못된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잘 틀려 원래. 뭐가 답일 것 같아? 요 앞에 들어가는 프리커시스나 명사 앞에 뭐 들어갈까요? 이게 답이야. 안전한 예방 조치, 안전 예방 조치입니다. 이거 많이 나왔지, 세이프티 많이 나왔지. 안전 예방 조치. 안전한 예방 조치. 됐어요? 그냥 애워. 자, 따지면 더 머리 아파. 그다음 시험지 하나 더 보이네. 뭐안 보이고 찍을 수 있지 뭐. 찍기 시간 한이 없는데. 토익이 순을 좋아해요. 뭐로 좋아하냐? 미래 시제 힌트로. 좋아해. 그래서 미래 시제하고 순은 같이 잘 놀아. 곧 문말 것이다. will soon.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extend는 기본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다는 뜻인데, 일단은 시험에서는 형용사에 좋아요. extensive, 광범위한 폭넓입니다. 근데 또 조금 장난을 치면요, 요런 단어가 또 나올 수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왼쪽에서 ed 끝나는 형용사, ing 끝나는 형용사. 이건 extended도 형용사예요. 과거분사 아니고 기간이 연장되냐. 그래서 시험에서 요것도 나온 적 있죠. 마감 시간이 기간이 연장됐어. 그땐 extended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기에 익스텐시브 깔려 있어. 아마 손이 익스텐시브 갈 걸. 근데 얘가 형용사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모양 이상한 거잘 챙겨야 돼. 됐습니까? 모양 이상한 거잘 챙기셔야 됩니다. 얘도 좋아해. 하지만 기간 연장된 마감 시간이니까. 그리고 넘어갈게요. 시험에는 아마 요 정도 나올 거야. 피처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지. 이거는 동사를 잘 알아. 동사. 명사는 전제 제품 같은 거 기능인데 그거 말고 어떤 특징을 갖다, 그 특징을 부각시키다 해가지고 약간 사역, 뭐라 그래, 약간 뭐 의역을 해, 의역을 가야 돼. 의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역해야 됩니다. 동사 잘 봐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콘서트가 열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나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럼 피처링 누구누구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사람 누군지 다 알거든요. 다른 사람 나오지만. 그럼 제일 그 사람을 강조하는 거야.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피처링, 누구누구. 나오는 것처럼. 자, 넘어갑니다. 자, 팔로우입니다. 요것도 말 길어지겠는데 이거. 자, 따르다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법규나 규정을 따르다도 톡이 잘 나와요. 근데 얘는 타동사야. 오케이. 그래서 뒤에 바로 목적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동열 하나 드리면 내가 한번 사례 한번 붙여볼게.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observe란 말이 있어. 규칙 같은 건 준수하다. 근데 시험이 잘안 보여 얘는. 그래서 요두 개가 타동사고. 그냥 자동사를 드리면 제일 좋아하는 게 comply with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form to도 있어요. conform to. 야,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못한 것 같은데. 아, 그게. 이렇게, 나 스펠링 약해서 큰일 났다, 이거. 이건데 말이야. conform to. 그래서 자동사 두개 알아두시고 타동사 두개 알아두세요. 왜냐면 시험에 같이 깔릴 수도 있어. 그러면 뒤에 목적어 바로 나오면 밑에 게 답이고 타 플러스 목적어.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뒤에 자동사, 아, 이게 답이면은 컨펌이면 투가 보일 거고 컴플라이면 위드가 나올 겁니다. 솔직히 이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합니까? 그럼 컴플라이 위드.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올 거야. 그래서 워낙 좋아하니까 가끔은 이게 명사로 바뀌어. 근데 똑같은 전체 따라와. 인컴플라이언스입니다. 전치사 이거는 뭐뭐를 준수해서 수거 표현으로 인컴플라이언스도. 워낙 좋아하니까 동사 안 되면 명사로 바꿔서 조지는 경우도 있어. 인컴플라이언스 위드. 자,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follow 좀 이어서 갈게요. 자, 이어서 뭐냐? following 얘기 좀 할, following 얘기 좀할 건데, 이 following은요, 형용사로 다음이란 뜻이 있고, 또 following day, following.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전치사로, 이게 전치사 쓰죠, preposition.
몸모에 이어서 그래서 애프터랑 비즈니스 같습니다. 특히 요거 좋아해요. 요거 형용사도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 실전 받으시면 지난번에 우리 문제 풀 때 나왔을 걸 be followed by. 그 follow 물어보는 거 있잖아. followed 물어보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잘 챙겨도 좋아하는 편이란 얘기야 그만큼. 자, 그다음 시작한 김에 쭉 풀게요. 뭘 풀 거냐? ing 끝나는 전치사 토익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같이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1순위가 뭐라고 했죠? 최근에 봤을 걸 또 나 얘기한 수업에 정리한 것 같은데 regarding concern입니다. 이거 1순위야. 제일 좋아해. 이걸 뭐라고 했지 뜻이? about. 뭐라고? about이야. 뭔뭐에 관해서라는 뜻이야. about. 동요. 얘네들은 각각 1년에 아마 두 번 이상 나올걸. about. 그 다음에 following이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얘는 아까 뭐라고 했지? after. 요 세 개를 일단 챙겨줘야 돼. 제일 좋아해. 요 세 개를 제일 사랑한다. after.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시험에 한 몰라 2, 3년, 3, 4년에 한번 보일 만한 하는 게 including, excluding. 포함해서 예시켜서고 작년 5월 달 첫 신토익 시험에서 not listening이 나왔었죠. 이건 in spite of, despite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일까? 한 4, 5년에 한번 보일까 말까야. 좀 더 살붙이면 뭐 한이 없지. 사실 우리가 제일 알아는 ing 끝난 전체가 있죠. 너무 흔해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신해서 잘 모르는데 듀오링도 ing 끝난 거지. 무슨 말은. 동안. 그리고 바링이라는 애도 있어. 이건 좀 오래된 한 12, 3년 된 것 같아. 시험에 안 나오지. 몸모를 제외하고. 그나마 제가 기억하는 한 토익 시험에 나올 만한 나오는 ing 끝나는 전치사는 다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전치사. 뭐라고? 전치사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다시 한번 토익은 그 품사같이 생기지 않은 그 품사를 다루고 사랑한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호스트 할 말 없고 일러스트레이트 할 말 없고 그냥 넘어갈 건 팍팍 넘어갈 거야. 자, 임플리멘트입니다. 아, 이거 토익이 좋아하지. 왜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단어 끝이 ent 끝나면 품사 뭡니까? 명사야. 근데 동사야. 좋아요. 야이 명사는 implementation이야. 좋아한다니까. 다 이상한 거 좋아한다니까. 이상한 거 좀 특이한 거. 동사 implement. 명사 implementation. ment 끝나는데 명사가 아니고 동사더라. 자, 쭉 넘어갑니다. 할 말 없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갑니다. 왼쪽 줄에. 자, 로케이 별로 관심이 없고 1년에 한번 꼭 나온, 올해도 이미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4월달, 5월달쯤 나왔는데 신기하게 좋아 이거. 어디 어디 위치하다 할 때 be located 말고 요 가운데 부사 낍니다. 그래서 써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친절하게 한번 하지 뭐. be 그 다음에 요거야. 꼭 여기만 물어봐. conveniently 부사입니다. located 어디 어디에 편리하게 위치하다. 위치가 좋다는 얘기야. 편리하게 위치하다. 그러니까 위치가 좋다는 얘기죠. 찾아가기 쉽다. 뭐 위치가 좋다는 얘기야. 얘를 지금 제가 토익 17년차인데 거짓말 안 하고 매년 한 번 이상 꼭 본 것 같아요. 자, 꾸준하게 나와요. 나온 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찍어드리는 겁니다. 자신 있게. 올해 나왔는데 또 몰라 또 보일지도.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메인테인 할 말 없고 이거나 갈까? 루틴 메인테너스. 우리말로 볼래? 우리말로 하면 정기점검이란 말 쓰죠. 정기점검. 됐습니까? 루틴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 매일매일. 정기점검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mark 할 말 없고 modify 할 말 없고 한 번 더 볼까 이거? 앞에서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 주제는 뭐라고? ed. The modify 아까 뭐 revised, updated 이런 것처럼 ED야 까먹지 마. ED 절대로 까먹지 마. 자, 그다음 notify입니다. 아우 또 길게 나올 거 됐구만. 길게 나올 거. 자, 반응 좀 보여줘요. 뭔 얘기 아닙니까? 자, 이 notify에는 아이고 나오진 않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목적으로 챈 타동사. 사람, 사람, 사람. 그래서 패턴 이렇게 오라고죠. inform, notify, A of B, A that B. 그래서 A가 사람이야. A에게 B를 분모하답니다. 그래서 이건 중급반부터 얘기합니다. 이미 중급반부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동사편에서. 그래서 보세요. 사람 아니야. 미스터에게. 고객 한 명에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of나 또 대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해봐야 될 게 이거 말고
inform, notify, advise, 충고하다, 조언하다, remind, 상기시키다, assure, reassure 뜻이 뭡니까? 보장하다. A에게 B를 보장하다 뜻입니다. 이게 조만간 보일 거야. 조만간 보일 거야.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사람 목적으로. 그래서 일부 타동사는 사람, 사람을 가린다니까요.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사람이야, 까먹지 마. 여기 동의어로 인법 나와 있잖아, 지금. 이 패턴도 같이 가. 사람이라는 거 까먹지 말고 다시 한번. A에게입니다. A에게. 자, 그 다음. Obligation에 의무를 지우다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수동태. Be obligated to. 뭐뭐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기도 be obligated to. 투부정사에 계속 수동을 나올 때 뒤에 투부정사 끌고 다닌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옵셋도 얘기해야 되나? 부족한 것을 메우다, 상쇄다는 뜻입니다. 옵셋. 아, 그냥 보인 적인데 모르겠다, 나도. 자, 오버시 가려면 할 말 없고, 아웃빗 할 말 없고, 아웃라인 할 말 없고, 포스폰 할 말 없고. 여러분, 제가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표제는 애우긴 애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 뭐 재미도 없고, 조금 내가 강약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 자, 프로모션 두 가지라는 뜻이 홍보하다. 우리 프로모션이다, 프로모션. 또는 토익에서 좋아하는 건 직장에서 승진하다. 두 가지죠. 그래서 승진하다는 얘기를 좀 더 하면 수도는 그냥 be promoted to. 뭐뭐로 승진하다. 묶어. 그럼 to 다음에는 직책이 될 거야. 뭐뭐로 승진하다. be promoted to manager입니다. 자, 그 다음 recognize야. 보통 우리가 몸을 인식하다는데 그 뜻 중요하지 않고 토익에서는 공로를 인정하다. 그래서 시상하다는 뜻이에요. 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왜 공로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로상. 그때 쓰는 말이 명사 써요. recognition. 이렇게. 그래서 공로 인정의 뜻이 있다는 거, 시상하다 뜻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어설프게 미스터 리가 작업한 거 공로를 인정받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상 받았다는 얘기야. 수상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입니다. 수상했다는 얘기야. 수상했다. 요 뜻이 있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자, 리플렉 할 말 없다. 자, 레지스터 갑니다. 등록하다는데 자동사야. 뭐라고? 그래서 자전이어야 돼. 자전. 근데 신기한 거는 나머지 것들도 다 자전이야. 자전. 너무 글자 작다 이거. 좀 더 키우자. 자, enroll in, sign up for, register for. 자전. 그 다음 목이야. 어디 어디 등록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면서 동사편에서 특히 초급, 중급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 얘기 나오잖아. 토익 좋아하는 거 보면 부탁이야. 동사만 외우면 안 되고 뒤에 따른 전치사 함께 세트로 묶어서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enroll이 중요한 게 아니고 enroll in이 중요하고 sign up for가 중요하고 register가 중요하고 register for가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항상 묶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접하게 동사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허당이야. 허당. register for. 됐습니까? in for. 자, 그다음 remove 제거하다 할 말 없다. 넘어갑니다. 아, 이거 이렇게 안 끝나냐? 끝나야 되는데 이거. 자, replace가 교체하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오냐? 길게 하면 replace A with B. with랑 뭐라고? with랑. 그래서 with. A를 B로 교체하다. 수동으로 그냥 be replaced with 되겠죠. 최대한 길게 묶는다. 자, 그다음 represent입니다. 대표하다라는 뜻으로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 representative야. 대표자 대리인인데 실제로 토익에서는 주로 직원이란 말씀이에요. 직원.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을 뭐라 해?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영업사원, 세일즈 레프레젠티브입니다. 선생님, 왜요? 근데 내가 특정 회사 직원으로 하면 나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내가 잘하면 나도 칭찬받지만 회사도 칭찬받거든. 회사 대표.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왜 중요하냐? 원래 TIV 끝나면 품사가 뭐가 됩니까? 형용사. 뭐라고? 근데 명사라고. 얘기했잖아. 토익은 이상한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TIV 끝나는 명사 다 드린 겁니다. 이니셔티브, 계획, 운동.
alternative 대안, object 목표, representative 드렸잖아. 뭐 대표자 대리인 직원. 아마 요거를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 PIV 끝나는 명사. 왜 좋아한다고? 형용사 같이 생겨서 사랑합니다. 형용사 같이 생겨서. 잊지 마시고요. 가도 됩니까? 아, 또 필기하느라 조용하네. 조용하네. 가요? 저는 필기를 싫어해서 말이야. 맨날 했잖아. 아이고. 지난달 시험 문제가 나왔네. Require to be. 아까 allow 할 때 기억나나? 수동으로 나왔어. 수동으로. 지난달에. 수동으로. Be required to plus 동사 원형. 능수동 시험에 다 나온다. 여기는 뭐 특별하게 안 나왔네. 넘어갑니다. Reserve 할 말 없다. 자, Retain입니다. 아, 이것도 되게 좋아하지, 이거. 뭐예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 좋아, 이거. 뭔가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아야다. 안 바뀌고. 그대로. 그 상태,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Retain Dedicated Employees입니다. 무슨 말이야? 헌신 직원이신 직원을 그대로 보유하는 거야. 회사에 계속 데리고 있는 거야. 일 잘한 직원이죠. 어떻게 해서? 돈으로 꼬시는 거지 뭐. By offering incentive야. Incentive를 제공해서. 어차피 우리 돈 벌러 다니니까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시험 문제 두 개만 더 드릴게요. 여기서. Dedicated도 ED 끝나는데 이거 형용사야. 과거분사 아님. 형용사임. 놓치지 마심. 그럼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보기에 못 갈린다는 얘기야. 데디케이팅이 깔리겠죠. 뭐라고? 야! 분사 두 개 있잖아.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태 구분해봐. 안 돼, 구분하면. 왜? 데디케이팅이 형용사니까 얘가 답이야. 그러나 ED, ING 구분하는 걸 유도를 하는 거죠.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력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by ING입니다. 시험에 by가 한 네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by ING입니다. 이거는 항상 ING 만나고 수단 방법으로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해서입니다. by offering 제공을 해서죠. 뭐뭐를 해서. 이것도 1년에 한 번 꼭 나옴. 수단 방법으로 뭐뭐를 해서. 좋아합니다. 1년에 한 번 꼭 좀 by ING 동명사. 넘어갑니다. 오른쪽. 야가 왜 안 끝날까? 끝나야 되는데 말이야. Secure입니다. 안전하게 확보하다는 뜻인데 소익은 요거 좋아합니다. 부사로 확실하게 안전하게 Securely. 요게 시험에 나올 거야. 좋아하는 품사도 따로 있어요. 단어마다. 주로 부사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Specify입니다. Specify인데 명시하다인데 가능성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옛날에 요즘도 좋아하나? Streamline인데 아 스트림이 뭔지 아세요? 스트림? 시냇물. 동영상 다운받는 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 말고 원래 시냇물이에요. 시냇물, 시냇물. 강전의 사이즈 됐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야? 스트림라인이면 그 시냇물 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며. 그래서 원래 유선형이래요. 유선형.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직선보다는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걸 요즘에는 어떤 뜻까지냐? 유선형, 곡선하다인데 그거 말고 능률적으로 바꾸다. 뭐 능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즘 별로 안 좋아해. 한 10년 전에 사랑했는데 요즘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몰라 또 나올지도. 그 다음 서스테인입니다. 요거 하나만 줄게. 뭐 요즘 워낙 환경이 대두니까 보일지도 몰라. Sustainable Energy Source입니다. 아는 거 좀 얘기해봐. 풍력. 반응이 없네. 바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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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이러면 됐어요? 뭐 조력도 안 되며. 뭐 태양, 태양열. 그런 게 다 서스테이블 에너지 소스가 되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아, 꼭 우리말로 설명해야 돼? 아, 이거 왜 자꾸 잡냐, 이거 마이크 대주 닫는 거. 아니, 배터리가 없어. 이게 떨어져서 바꿨습니다. 자, 넘어갈래요? 아, 끝났다. 아, 드디어 하나 끝났다, 이제. 아직 안 끝났어. 더 해야 돼. 됐어. 자, 다음 거 갑니다. 건너뛰고 유닛 2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전히 동사인데 뭐냐? 이건 어구야. 뭐라고? 무슨 말입니까? 한 단어가 아니고 세트로 묶어서 나오는 것도 됐습니까? 실제로 이런 게 내가 보통 애우라는 방식이 이거야. 이겁니다. 됐어요?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 A를 B 탓으로 돌리다. 그러니까 A가 결과고요. B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바꾸면 B attribute야. 자, 또 한 얘기할게. 항상 2를 보시면요. 긴장해야 돼. 과연 이 2는 전치사 2가 2 부정사 2가 전치사 2야. 되게 목적어 나올 겁니다. 이것도 아마 올해 한 번쯤 보일 가능성이 있을까? 아닐까 싶어. 여기 보시면 성공이 결과야. 원인은 뭔데? 노력. 좋아합니다. 이렇게 contribute 아니야 attribute A to B 또는 B attribute 2입니다.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 다음 거 갑시다. 또 전치사 2네. B community야. 뭔멋에 전념 주력하다는데 전치사 2입니다. 이것도 요거 패턴에 해당되는 게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 B dedicate 2가 있고 B devote 2가 있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B contribute 까지. 그러면 전치사 2를 끌고 다니는 표현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개. 다만 세트로 묶으면 C 두 개, contribute commit, D 두 개, dedicate devote야. 그 다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얘네들이 수동인데요 지금. 능동으로 바뀌어도 그때도 commit야. 그리고 명사로 바뀌어도 전치사 2야. 전부 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전치사 2를 끌고 다닌다는 거. 2랑 묶어서 해야 돼. 2랑 묶어. 됐습니까? 전투 까먹지 마세요. 좋아한다니까 이 사람들아. Be committed to. 전치사니까 목적으로 동명사 나왔잖아. 비대리케 전치사니까 더 플러스 명사 목적으로 나왔잖아. 전투 까먹지 마. 자, 그다음 뭐뭐를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비 스케줄 이건 투부정사야.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비 스케줄 4입니다. 참고로 비 스케줄 4가 나오면요. 이건 4는 보통 뒤에 목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거 다시 시점 나와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 좋아하는 얘기하면 뭐 면접이 잡혔어. The interview is scheduled for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 날로 일정이 잡혀 있다. 면접이 예를 들어 인터뷰가 보통 시점이 나옵니다. 자, 시작하는 거 나왔는데 또는 for tomorrow 내일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 하나 더 줄게. 이 스케줄이 시험에 나오면요. 요게 시험에 나오죠. 일정보다 앞서 ahead of schedule. 이것도 최근에 보인 적 있지. 온 스케줄 일정에 맞춰서 비하인드 스케줄 시험에는 어헤드 오브가 보인 적 있어. 어헤드 일정보다 앞서서 일 진행할 때 또는 온 스케줄 일정에 딱 맞춰서 비하인드 스케줄 일정보다 뒤쳐져서 묶는 김에 다 외워주세요. 다 외워서 자 브레이크다운 고장이 나다 할 말 없고 브링업 문제를 제기하다 뭐 양육하던데 별로 관심 없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Call for request 동의어 알아도 자, 캐리아웃 실행하다는데 이거보다는 다시 한번 컨덕이나 임플리멘 꼭 알아도 좋아해 둘다. 컨덕 아까 얘기했고 임플리멘은 MENT 끝나는 동사라 토익이 좋아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반전 있는 애야. 이상하게 생기네. 그 다음에 커멘트가 우리 커멘트를 하다야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자동사야. 그래서 커멘트 온 그 다음에 목적어 커멘트 온 커멘트 온 자전 묶어 최대한 길게. 자, 그다음 중고딩 때 많이 했던 compare A with B 또는 compare A to B입니다. 별로 관심 없고요. 저는 이게 관심 있습니다. compared to 품사가 뭘까요? 재밌는 거 하나 줄게. 보통 단어가 두 개, 세 개 연달아 나오면 오늘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품사 구분 못해. 그러면 항상 마지막 단어에 주목을 하세요. 요 투가 전치사 투야. 그럼 이거 덩어리로 전치사야. 뭐뭐와 비교했을 때 compared to 또는 compared with나 나올지 몰라. 전치사입니다. 이 끝에가 전치사 2이기 때문에 여러 단어 마지막 전치사 덩어리로 하나의 전치사 까먹지 마라. 됐어요? 그럼 하나 선물 하나 줄까? 좀 긴 거 하나 가볼까? 긴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 자 이거 품사 뭘까요? as a result 전치사 as 플러스 명사 목적으로 전치사 구니까 부사 뭐라고? 이건 부사야. 자 아직 안 끝났음 재미없음 끝나면 자 근데 뒤에 as a result of가 붙어요. 요 표현도 잘 쓰거든. 그럼 품사 뭘까요? 그럼 전치사야. as a result of 전치사입니다.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이거는 전치사야. 마지막 단어가 전치사니까 제발 품사 구분 좀 잘하세요. 기본이야. 보기 품사 구분하는 게 부 전 하나 더 연습할까?
좋아하는 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In addition, 부사. In addition to, 전치사. 반응이 없네요. 이렇게 써요, 추가로. 부사야. 그러나 뒤에 전치사 붙으면 전치사야. 마지막 단어를 주목해라. 오케이. 자, 그 다음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comply with가 보이고 있네요. 뭐뭐을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답니다. conform to도 가능하고요. 타동사로 follow 되고요. 또는 뭐 observe도 있고요. 그러나 comply with 톡이 제일 좋아하고 워낙 좋아하니까 그랬잖아. 전치사 표현 바뀌어서 그러니까 전치사 끝에 전치사니까 in compliance with 입니다. 좋아한다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뭘 한 거냐. 이것도 제가 어제인가 실전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기한 게 특정 단어가 특정 형태에서 전치사가 따라오잖아. 그럼 이게 품사가 바뀌어도 똑같은 전치사 따라와요. 그럼 앞으로 한번 가볼까 할까? 아까 이미 한번 보여줬는데 두 번째 거 여기서 수동일 때 전치사 따라오는데 능동 바뀌어서 전치사 따라오고 명사로 바뀌어서 전치사 따라와. 봤어? 자 이제 다시 내려와. 자동사일 때 뒤에 위드가 따라와. 명사로 바뀌어도 전치사 위드가 따라와. 맞잖아. 그 다음 비슷한 게 우리 중고등 때 연락이 왔던 뭐뭐에 관심 있다. Be interested 이냐. 이게 명사 바뀌어도 뭐뭐에 대한 관심 이냐. 이게 올해 초에 나왔죠. interested이. 특정 단어 모양이 바뀌어도 전치사 하나 따라오면 계속 따라다녀. 그거 따라두시면 여러분이 좀 어휘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아유, 할 말 없는데. 방금 얘기한 dedicate to, devote to, commit to, contribute to 전투 끌고 다닌다. 근데 이게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뒤에 전치사도 나와야 돼. 상관없이. 됐어요? 네, 자동사처럼 얘기했는데 타도 쓰여. 근데 바뀌지 않는 건 전치사 따라와. contribute to the project, 목적어. 자, 자 contribute. 뭐, 자, 타동사인데 의미 없어. 전치사 또 나와. 그 다음에 요즘 안 좋아하는 거 옛날에 좋아했던 딜리드입니다. 안 보여요 좀 잘. 개인적으로 요거나 챙겨. 자 요거 반응 좀 보여주세요. 뭐 한 겁니까? 어 demanding customer인데 보기에 선생님 demanded 나와요. 그럼 선생님 ing-ed 현지분사 과거분사 ing-ed 형태 구분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닐까요? demanding이 형용사거든. 뭐라고? 이게 까다로운 까탈스러운 이란 형용사거든. demand did는 과거분사고 그러니까 답이야. 이것도 시험에 나와. demanding customer 까다로운 까탈스러운 형용사다. 잊지 마시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묶읍시다. distinguish A from B야. A를 B로부터 구분하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요게 이제 형용사로 바뀌죠. distinguish 또 형용사야. 이건 사람 앞에 나와. 유명한 사람이야. 뭐 예를 들면 유명한 학자다. Distinguished scholar. 형용사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다는 얘기야. 뛰어나니까. 이런 의미. 됐어요? 특히 이것도 저명한, 유명한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있네. 됐어요? 형용사. 그럼 이것도 바꿔서 말하면 시험에 장난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Distinguishing 깔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헤매지 말라고. 형용사가 우선한다고. 그래서 distinguish 형용사. distinguish 현재 분사면 됐어요? 자, 그다음. engage입니다. 뭐뭐에 관여하다. 자전이죠. 넘어갑니다. forward인데 이게 부사로 저는 인식하는데 동사로 보내다 돼서 forward 보내다. 발송하다 보내다. 이때라도 그래서 A에게 B를 보내답니다. 그래서 동의어로 send야. send 보내다. 비교. 1년에 한번 뜰걸 forward 뭐뭐를 보내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아이고 관심 없다 이거 합시다. hold가 뭐뭐를 열다는 뜻이 있는데 행사 같은 건데 이거 알아도 수동 열리다. 약속하는데 수동이 나오지 능동자는 안 나와. 요렇게 시상식이 열릴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거 뭐뭐에 대한 책임지다. be responsible for 챙깁시다. be responsible for 약속하는데 1년에 한 번이나 꼭 나옵니다. 꼭 무조건 무조건 나옵니다. p
be responsible. 쉬운 거 잘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표현들입니다. 다 issue statement 관심 없고 lead에서는 관심 없고 자 챙깁시다. leading. 똑같은 포인트야. ing 끝나는 형용사 뭐라고? 현재 분사 아니야. leading. 하나 더 갈까 주는 김에? 아 lead가 이게 동사로 쓰면 이끌다 아니야. 이게 뒤에 to를 끌고 다녀. lead to. 자전으로 보시면 돼요. lead to. lead to 묶어주시고. 자 그다음. 아 이거는 구어야. 여러분 저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Don't let me down. 실망시키다 안 나올 거야 이거는. 구어입니다 구어. 구어. 오케이. 그럼 또 괜히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 괜히 여자 앞에 품절로 내가 너 실망 안 시킬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어요? 그럼 I won't let you down. 이런 거 있잖아. 잘 씁니다.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I will no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네. 왜 쓸모 써먹을 거야? 써먹 뭐해? 여친이 못 알아들 텐데. 어, 외국 나가서 먹는다고? 어, 그래 한번 써먹어봐. 그럼 뭐 잘못하면 또 뭐 딱이한테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다음 갑니다. 관심 없고 퍼밋 갑시다. 퍼밋. 이건 허가증 서류예요. 쓸 수 있는 가산명사야. 그러니까 어부죠 하나. 퍼미션은 불가산명사야. 또 얘기할게. 같이 깔린다? 뭐가 답일까요? 퍼밋하고 퍼미션? 약속할게. 퍼밋이 답일 거야. 왜? 퍼밋은 동사로 쓰니까 여러분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나 알아. ION 끝나면 무조건 명사니까. 같이 깔리면 아마 퍼밋이 답일 가능성 높아. 차이점 구우라면 허가증으로 셀 수 있고 퍼밋은 셀 수 없어. 퍼미션 참 셀 수 없어. 불가산 명사로. 가산 불가산. 그러니까 어 하나니까 단순 명사 나와야 돼. 그러나 같이 깔리면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퍼밋 골라. 동사로 인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품사 같이 생기지 않은 걸 좋아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패스업 넘깁니다. 나왔다 똑같은 거 permit A to B 아까 제게 드린 데 있을 걸 뭔데 오형식 동사 to 부정사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애들 중에 하나 아까 드린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능동으로 쓰면 permit A to B가 되고 수동으로 쓰면 be permitted to 플러스 동사 운용이 되고 시험에 능수동 다 나온다. 자 그 다음 prohibit이 금지하던데 관심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prohibit을 prevent로 바꿔주고 싶어요. 이게 시험에 나와 이 패턴에서는 A가 B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다. 방지. Prevention. Prevent. 이거 외우죠. 다 필요 없고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다. Prevent. 금지 말고. 자, 그 다음 재밌는 거 공부 잘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동사 Provide입니다. 제공하다야 동요로 Supply가 있습니다. Supply. 근데 있잖아 시험에 단골미를 어떻게 나왔냐면은 서플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 오퍼가 잘 깔려 오퍼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선생님 답이 똑같으니까 답 두 개잖아요. 아 이 사람들아 답은 두 개 존재할 수 없어. 답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어설프게 뜻과 스펠링만 해서 그런 거야. 차이점 동사는 정격이 공부해야 돼. 오퍼는 3동 아니 프로바이드 3동 오퍼가 4동이야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뭐냐입니까? 삼형식은 목조가 하나 봤는데 사형식은 감목, 직목 두 개 봤는데 내가 너무 단촐하게 얘기했나? 어. 같이 깔려있어 보기에.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얘는 삼동이니까 목조가 하나밖에 못 취해요. 그래서 provide A with 라고 해야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근데 오포는 사동이니까 A, B 그냥 바로 가야 돼. 아무것도 없이. 감목, 직목. 그래서 provide 답이면 뒤 중간에 어디 with 껴있을 거고 뒤에. 그리고 제 경험상 거의 나는 요게 답인 것 같아요. 프로바이더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서플라이로 대체될 수도 있어. 그리고 수동으로 바뀌면 be provided 또 be supplied가 될 수 있고 with 끌고 다닌다는 거 챙겨주시고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동사 뜻이 아니고 프로바이더 3동이니까 목조가 A 다음에 B 못 받아. 그래서 with 전치사 with의 목조로 B가 나오는 거고 offer는 4동이니까 간목 A 직목 B 그냥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중간에 끼는 거 없이 됐습니까? 잘 봐도 자 qualify입니다. 뭔뭐에 관한 대한 자격을 갖추다야 수동으로 써요. be qualified for 그 다음 진짜 좋아하는 건 이거죠. qualified가 또 ed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오늘 얘기 많이 한다 이거 평상시 시점보다 훨씬 많이 얘기한다. 어이만 가니까 그런 것 같아. 어이만 가니까 ed나 ing 끝나는 형용사 잘 챙겨라. 좋아하는 이유가 토익에서 좋아하는 게 사람 구할 때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할 거 아니야. 나 자격을 갖췄어 됐단 말이야. I'm qualified 좋아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난치면 보기에 못 갈려? qualifying이 깔려서 형태 또 구분하는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따라오세요. ing, ed 같이 가는 거. 자, 오른쪽 갑니다. 할 말 없고, 할 말 없고, 할 말 있고, rely on. 여기 on이 가끔 뭐로 바뀐다? upon. 오래 나왔지? on이 upon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rely 대신 뭡니까? 같이 볼까? depend. 여기도 depend도 마찬가지로 depend on, depend upon 그냥 썼다 돼요. 주로 on 쓰지만 upon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여기 있잖아. 자, 그 다음 remind 나왔네. 아까 제가 이거 드리지 않았나요? remind를 갖다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삼형식 타동사를 가지고 드렸잖아. 아까 inform, advise, 뭐 notify, 자 remind 그 중에 하나 있었어. assure, reassure 있는데 그거에다 하나 더 가면 이게 또 오동으로 A to B도 돼. to 부정사 목적 격보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가 됩니다. 그럼 아마 리마인드 관련해서 패턴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는 걸 거야. 다 나와, 다 나와. 여기 남네. B remind A to B. 요거는 remind A 대 B가 수동으로 바뀌면 B remind 대시죠. B remind 때. 요게 수동으로 바뀌면 지금 요거든. 됐어요? 그다음 바로 밑에 거. 아, 좋아하지. 토익이 좋아하지. 좋아하는 자동사지. respond to. equal 타동사 answer. 타동사 바꾸면 answer 플러스 목적어, respond 플러스 목적어. 요거도 좋아해. respond. respond 좋아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또 자동사가 이어진다. result는 대표적인 자동사야. result in입니다. 어떠어떠한 결과를 낳았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result from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 알면 돼. 자동사로 from. 이 둘은 거의 뜻이 반대야. 무슨 말이냐? 자, result은요 주어가 B의 결과를 낸다는 얘기야. 그럼 주어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in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결과가 되는 거야. A가 B를 초래하다니까. 그런데 result from요 뭐뭐로부터 기인하다야. 그럼 무슨 말이야? 요 주어 때문에 자 A가 생겼다는 얘기야. 결과원인. 잘 챙겨보세요. 집에 가서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필기하시고 잘 챙겨봐. 그리고 result란 자동사 시험에 나오면 이거밖에 안 물어봐. result in이냐 from이냐 이거 물어볼 거야. 자전 챙겨주시고 최근에 본진 좀 오래된 것 같다. 보일 거야. 또 나온 놈이 또 나오니까. 안 그럼 제가 찍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나온 놈이 또 나오니까. 그 다음 필기 끝났나? 좀 드려야 되나 시간을? 아 빨리 쉬는 시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여기 끝나야 드리는데 말이야. 예? separation입니다. 분리하다야. 이거 되게 무서운 단어죠? 별거가 이거거든. separation. 남녀 헤어지는 것도 있었거든. 근데 이건 from 끌고 다녀. A를 B로부터 분리하는데 그래서 부사로 바뀌잖아. 따로따로 별도인데 얘도 separately 하면 뒤에 from 나옵니다. 뭐뭐하는 별도로 따로따로. separately from. from 끌고 다닌다는 거 챙겨야 됩니다. 다음 setup 할 말 없고 shutdown도 할 말 없고 오른쪽 갑니다. striped입니다. 뒤에 to 부정사를 끌고 다녀. 잘 봐도 뭐뭐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하는 뜻이야. translate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수동으로 잘 봐나 be transport. 이게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transport가 뭘 이동시키다 옮기다 뜻인데 토익 직장 얘기잖아. 그럼 내가 근무지로 옮겨요. 정근을 간다는 뜻이죠. 그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be transport야. 이 사람이 어디 어디로 정근을 갈 거랍니다 하는 얘기야. 정근. 그때만 쓴다는 거. 자, 턴인은 서브밋이다. 제출하다는 뜻이라는 거. 중요하진 않을 거야. 어지는 이게 바로 오동이죠. 투 부정사를 목적 배치하는 오형수 동사 있잖아. advise it to be, allow it to be, ask it to be 그 패턴에 어지로 갑니다. 어지 it to be. 투 부정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참. 여기 나왔네. urge Mr. Sun to accept. wave란 단어가 있습니다. wave 덮으면 이게 wave가 빼주는 거야. 면제시키는 겁니다. 철회한다는 뜻이야. 그럼 요금을 갖다가 면제해준다. 안 받는다는 얘기야. 안 받는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전치사 두투 종화죠.
딴 거로 바꾸면 because of나 owing to죠. 아 진짜 좋아 이거. 1년에 각각 두 번은 들 거, 두 번. 전치사 때문에. 여기까지입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명사편 가겠습니다. 명사편 가면 조금 속도 올릴게. 아니면 4시 조금 더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좀 넘어갈 것 같아.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